이제 호박전을 만들어 볼게요. 호박이 크고 연해 보이죠? 아시는 분이 직접 기르신 호박을 주신 건데 잘 먹겠습니다. 호박은 1cm 좀 안 되게 잘라줄게요. 저는 전 부치기 귀찮을 때는 호박을 그냥 채 썰어서 부침개처럼 한 판에 크게 부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맛있어요. 부침가루를 봉지 안에 넣고 호박을 잘 묻혀줄게요. 참고로 저는 쌀부침가루를 이용해줬습니다. 봉지에 바람을 넣어서 공간을 크게 한 다음에 흔들어주면 잘 묻어나요. 계란을 잘 풀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이제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호박전을 부쳐봅시다. 노릇노릇 부쳐주세요. 리글리글 노릇노릇. 애호박은 금방 잘 익어서 살짝만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세요. 따라라라라. 자체 효과음. 호박을 팬에 익히는 동안 샐러드를 만들어 줄게요. 저는 오늘 카프레제 샐러드를 만들게요. 토마토 하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씻어둔 잎 야채들을 볼에 담아 줄게요. 요거는 이마트에서 1200원 정도에 구매했어요.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생 모짜렐라 치즈 슬라이스를 꺼내서 토마토와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놓을게요. 만들기 쉽고 맛있어서 제가 자주 하는 샐러드예요. 남은 치즈와 토마토는 내 입으로 쏙쏙. 엄마 친구가 만들어주신 바질 페스토 소스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사믹 비네거와 올리브오일을 뿌려주시면 끝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니, 사람이 엄청 많은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똑같이 따라해봤어요. 새송이 버섯을 먼저 손질해 줄게요. 차돌박이에 싸먹을 거라서 약간 길쭉하고 얇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양파는 그냥 채 썰어주시면 돼요. 이거면 재료 끝이에요. 차돌박이 색깔이 너무 이쁘죠? 자, 이제 버터에다가 새송이 버섯과 마늘, 양파 모두 구워줄 거예요. 다른 간은 하지 않을 거라서 버터를 넉넉히 하면 좋아요. 자, 양파와 마늘을 볶고 버섯도 볶아줄게요. 버섯은 소금과 후추로 살짝 간해주세요. 자, 이제 전복을 구워줄게요. 버터 전복구이. 팬에 버터를 듬뿍 넣고 전복을 바로 구워줄게요. 살 전복은 숟가락으로 살과 껍데기를 분리하는데 그렇게 하면 힘이 많이 들어서 저는 그냥 바로 구워줄게요. 난 연약하니까. 참고로 전복을 씻을 때는 안 쓰는 칫솔로 이렇게 전복을 구석구석 닦아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껍데기를 분리해줄게요. 이빨도 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징그러워. 전복 3마리 다 동일하게 하신 후에 다시 버터에 잘 구워줄게요.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껍데기 안에 예쁘게 잘라주면 전복은 끝! 마지막으로 차돌박이를 구워줄게요. 차돌박이는 특히 기름이 많아서 구워서 바로바로 먹어야 맛있어요. 모든 고기가 그렇긴 하지만 하하, 너무 많이 익히지 마시고 살짝살짝 구워주신 다음에 야채와 함께 싸먹으면 개꿀맛! 아까 잘라둔 부추도 고기 기름에 살짝만 구워줄게요. 이제 차돌사막 어떻게 싸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차돌박이 한 장에 전복 올리고 버섯 올리고 마늘 올리고 양파 올리고 부추 올려서 참기름장에 꼭 찍어 먹으면 유명 식당에서 먹었던 맛과 똑같아요. 버터향의 야채들과 전복의 쫄깃함, 차돌박이의 고소함이 짱! 이렇게 간단하게 생일상 완성! 감사합니다.